경남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이 모두 태양광 발전소가 됩니다.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경남 도내 가구수의 3분의 1이 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.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. 석유화학 플랜트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. 공장 지붕 위를 온통 태양광 발전 패널이 덮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됩니다. 85개 공장이 들어선 이 산업단지에서 34개 공장 지붕이 발전소입니다. 3,7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공장 지붕도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.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. 경남에는 국가산단 2개를 포함해 21개 산업단지가 있고 공장 지붕 면적은 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.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지붕을 모두 태양광 발전소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. 단지 내 그 광활한 지붕은 사실상 놀고 있지 않습니까? 놀고 있는 그 지붕을 10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절반 정도인 107개 공장 4만 제곱미터의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하루 670만 킬로와트, 49만 6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경남도내 가구수의 3분의 1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하루 7억 원어치의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게 되고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. 경상남도는 새로 설립되는 산업단지에는 건설 때부터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.